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객체와 클래스와 객체에서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는 개념을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홈워크 과제를 좀 출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과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을 통하여 과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제의 제목은 뭐냐면 다음 클래스를 설계하시오, 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학과 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설계를 하고, 카메라를 설계를 하고, 클래스를 설계하고, 휴대폰 클래스를 설계하라 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필드는 3개 이상, 메서드는 2개 이상을 쓰고, 형태는 UML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메일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되고, 이메일 보낼 때는 반드시 그 이메일의 이름을 학번하고 이름 클래스 설계 과제 이렇게 하고 그 파일은 zip 파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의 클래스를 설계하시오라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는 UML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UML 다이어그램,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UML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리라는 겁니다. 손으로 그려도 되고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서 아래 한 글에서 그려도 됩니다. 자, 이거 UML 다이어그램은 클래스에서 이와 같이 칸을 세 개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 칸들은 요 칸은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를 나누고 맨 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클래스의 이름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 클래스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야 됩니다. 이 전화기를 갖다가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야, 이 전화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가지고서 전화기 이름을 이제 클래스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할까요? 그래서 나는 마이텔이라고 하는 마이폰이라고 그러죠. 마이폰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이폰. 그리고 UML에서 이제 필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드를 해가지고서 여기에서 그 변수 이름을 컬러가 있고 땡땡하고 이것의 문자 형태는 스트링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기에 색깔이 있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있겠죠 가격 프라이스는 가격은 인테저겠죠 프라이스는 인테저고 그리고 필드를 3개 이상 하라고 했으니까 필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전화기에서 색깔하고 가격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전화기에서 사이즈가 있겠죠. 사이즈. 전화기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이 사이즈.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는 인테저로 이렇게 선언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세개 했어요. 또더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메서드 이것은요. 필드죠. 이건 필드고 그냥 메서드를 전화기 기능은 뭐냐면 다이얼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메서드 이름에서 이렇게 다이얼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다이얼 메서드는 이거 가로가 있어야 됩니다. 다이얼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리턴 값은 이 다이얼은 리턴 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드라고 이렇게 하고 다이얼 보이드. 그다음에 또 다른 전화기에서 메서드가 뭐가 있을까요? 전화기가 메서드 벨, 링, 울리는 기능이 수신했을 때 울리는 기능, 링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링 이렇게 가지고서 링을 하고서 이것도 역시 리턴 값은 보이드. 메서드는 두 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두 개가 거의 찼네요. 전화기가 별로 울리는 거다고. 그 다음에 끊는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후크 기능도 있죠. 이게 후킹, 후크 기능해 가지고서 또 뭐 보이드다. 뭐 이런 식으로 전화기를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서 요 세 개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한 장에다 여러분들 A4 용지 한 장에다 이렇게 세 개를 설계를 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름하고 학번하고 적고, 그래서 요것을 뭐 이미지로 찍어 가지고서 이런 이름으로 해 가지고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필드하고 메서드를 어떻게 설정했는가, 이걸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제출? 제출 마감. 이게 숙제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5월 4일 날 이게 이제 8주째 강의거든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을 날짜를 길게 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5월 10일 일요일까지 매일 도착분에 한해서 제가 점수에 반영을 합니다. 자, 혹시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잘 모르거나 그러면 또 질문을 해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 필드, 메서드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반드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또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직접 클래스를 코딩하는 것을 이어서 숙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만든 클래스를 자기가 코딩해 가지고서 그 객체를 만드는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니까 이번 그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다음번 숙제, 그 다음번 숙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숙제를 출제하는 걸로써 간단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